한거 막 물어보는데 막 오늘 시험에 이거 설마 날 자신 있나? 했는데 설마 바보야! 대학교에 5학년이 어딨냐? 대학원생이겠지. 아, 대학생이야. 잠깐 ちょっと待って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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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고사 못 봤다. 아, 혹시나 했는데 와, 지났네. 와, 어떡해. 아니 방금 막 물어보는데 와, 오늘 시험이 이거 보고 잠깐 나 언제더라? 중간고사 다 찌버렸네. 아. 아 근데 중간고사 못 봤다고 바로 F인가? 얘기 일단 해볼까? 아 진짜 이거 하나 때문에 혹시 한 학기 더 다녀야 되는 건가? 안돼! 저도 기말 본 적 있었는데 바로 F 찍었네요. 저는 교수님께 메일 보내서 구구절절 비볐더니 50% 반영해주셨습니다. 구구절절 메일 좀 제형 공유 좀 해주시겠어요? 안 돼. 안 봐줘. 돌아가. 기말고사를 진짜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해야겠다. 교수님 시험 못 본 애들 뭐하는 애들인가 싶었는데 꽤나 예뻐 눈빠 두비스바 으르땅 불쌍하다 빠두바. 오늘 101장 컨텐츠 할까요? 주제는 반성문. 반성문 공모전 괜찮은데? 진짜 설마 했다. 설마 날 자신 있나? 했는데 설마 느르땅 알림장 잘 적었지? 준비물 잘 챙기고 신발 주머니 챙기고 시험도 너가 챙겨줬어야지. 다 먹여줬어야죠. 내가 교수였으면 느르땅 예교 한 번이면 넘어가 줄 텐데. 팁 제발 받고 싶어요. 시도 아니고 제발 팁만 주시면 안 될까요? 중간고사 보러 가기 vs 자랑스러운 오버워치 요원이 되어 세상을 악으로부터 구하기. 세상을 구하면은 F는 안 받을 수 있나? 저것과 대학교 6학년이래. 바보야 대학교가 아니라 대학원이겠지. 바보야! 대학교에 5학년이 어딨냐? 대학원생이겠지. 아니야, 대학생이야. 혹시 초등학교를 이렇게 된 김에 저 진짜 졸업하게 되면은 생마님 VR 채세 졸업식 맵 좀 만들어주세요. VR 졸업식 하자. 은은님이 힘들어 하시니 갑자기 노래가 하나 생각나네요. 그냥 살아. 들어볼까? 그냥 살아. 이 다음 맘 가는 대로냐고요? 이 길이 내 길이니까 내 두 눈으로 봐. 그래도 아직 학생이라니. 이 세상이 참 팍팍해. 자라도 괜찮잖아. 발 닦고 잠이 높음 잘난다. 살고 싶은 거 하면서 잘 살겠다는데 왜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야? 다음 노래는 맘 가는데요. 어이없긴 한데 느르땅이라서 뭔가 이번 생각 글렀나? 모르겠어. 세상이 느르땅 어렵다 해. 레이디 앤 젤맨 다같이 현송발 싸! 감사합니다. 반지에 바꿔주세요. 감사합니다. 느르땅 노래에 감정 잘 못 넣는 다음에 감정 엄청 잘 넣는데. 그래요? 오늘 좀 감정 풍부해? 소주 까자고? 아니 무슨 소리야. 사실 실제로 집을 좀 짜긴 했어. 아니 근데 진짜 이게 만약 F다? 그러면은 남은 수업을 끝내면은 졸업까지 단 1학점 단 1학점이 남는 상황이거든요. 헌혈한다고 1학점 주냐고. 아 상근 교수님 수업 들었으면은 A+ 줄 텐데. 바로 애제자 상근쿤 왜 내 교수님이 아닌 거야? 느르땅 이따가 매일 완전 잘 쓴 거 올라왔다. 길을 따라 잘 쓴 거 올라왔다고요? 한번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교수님 강의를 수강 중인 땡땡과 땡땡학번 주루라고 합니다. 이렇게 메일을 드리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자기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중간고사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제게는 이번 학기 학점이 꼭 필요한지라 F학점만은 피할 수 있을지 여쭙고자 합니다. 교수님 혹시 제가 추가 시험이나 레포트 제출 등의 방법으로 중간고사 불참을 보충할 수 있을까요? 보장 이번 학기 학점이 없으면 졸업은 물론 학자금과 임대차 비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학생이라 100% 저의 불찰이고 낯뜨거운 이름을 알고도 여쭙습니다. 자신의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며 그것은 항상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 사회를 누린 것을 압니다. 하지만
사회에 던져지기 직전의 경험이 1000학업 실습성인 부초 제자에게 마지막 스승으로서 큰 교훈과 함께 안양을 베풀어 주신다면 앞으로 맞설 크고 작은 역경의 시간에 늘 교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이정표로 삼아 다시금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리기 앞서 교수님 스케줄에 방해가 될까 미리 이렇게 메일로 여쭙습니다. 괜찮은 시간대에 알려주신다면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메일을 확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일교차가 큽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주르르 올림. 아니 너무 약간 여기 너무 구질구질하지 않아? 하지만 이런 게 있어야 되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학생이라 배포되는 저의 불찰이고 난 뜨거운 이름을 알고 여쭙습니다. 민추 우리 1년 더 한다. 뭐라고요? 1년 더 하게 됐다고. 오 마이 갓! 오 예! 오 마이 갓! 감사합니다. 르르땅도 중간고사 끝났지롱. 우와. 르르땅 학교 가서 간판지용? 좋은 소식 있고 안 좋은 소식 있거든요. 좋은 소식은 뭐냐면 교수님한테 답장이 왔다는 거고, 안 좋은 소식은 기말고사 잘 치세요 라고 답장이 왔다는 거. 아 그 난 오히려 좋아. F 당장 안 준다는 말이잖아. 그쵸? 당장 F 안 준다는 말 아니야? 그래서 오히려 키나. 안녕하세요.